닭가슴살 드셔보셨습니까? Good morning, everyone. 오늘은 7월 28일 일요일입니다. 제 생일이에요. 근데 뭐 이제 반오십 정도 되니까 별로 안 설레요. 진짜 기대 안 해요. 나만 빼고 다 어디 갔지? 오늘 좀 늦게 일어났더니 가족들이 다 나가고 없어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. 유산소 타러 왔고요. 이건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. 이 책에서 말하기를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요즘 프리랜서에 가까운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여유가 안 된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일만 쫓기보다는 주변도 살피고 고마움을 전하는 감정 표현은 그때그때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해? 운동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. 아, 참 오래도 간다. 내가 한다 했으니까. 제일 힘든 건 뭐하러 그렇게 한다니, 그렇게. 뭐하러 하냐니. 아니, 그 힘든 걸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어? 밥도 못 먹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.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? 야, 엄마는 네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. 나도 지금 이거 하면서 힘든데 엄마까지 막 그걸 왜 하냐, 뭐 밥도 못 먹는데 그만해라, 막 하지 마라 이러면. 아, 저는 제가 안 예민한 줄 알았는데 예민한가 봐요. A few moments later. 여보세요? 엄마 아까 내가 미안해. 엄마는 속상해서 그랬지. 알았어. 오늘 생일 축하하고 이모랑 케이크 맛있게 먹고 생일 파티 잘해. 알겠어. 같이 못 있어서 미안하고. 아니야. 알았어. 저는 아직 이렇게나 애시킵니다. 맨날 어른인 척 하지만 저도 알아요. 저 어른 아닌 거. 그치만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. 서투르고 어리숙해요. 이런 부족한 저를 왜 좋아해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고 그 마음들에 실망 끼쳐드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항상 씩씩하고 밝을 수 있는 건 다 여러분들 덕이에요. 그냥 이런 얘기 한 번쯤은 하고 싶었어요.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담비. 생일 축하합니다. 오, 담비 생일 축하해. 수건. 와. 내가 못 먹잖아. 자, 들어봐. 마이크 들고. 마이크 두고 소금을 말하라고? 아, 생일날 식단을 하다니 좀 그렇긴 하지만 고마워. 아, 우리 담비 사랑해. 네. 우리는 이제 케이크를 맛있게 먹어. 먹어라. 잠깐만. 어떻게 오늘 조금 난 안 먹어. 짜증나다. 안쓰럽네. 놀려. 아, 오늘 운동하지 말까요? 뭐, 그래도 해야겠지? 아, 오늘만 쉴까? 가야죠. 95m, 시속 80km. 여보세요? 너 뭐해? 운동하러 가고 있지. 그래, 담비야 생일 많이 축하하고 수고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는데 어떡하니. 야, 근데 너 전화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? 아니야. 지금 아니야. 시간이 몇인데? 9시 반이긴 한데 딴 거 본 거 아니야. 지금 내가 전지훈이 와서 좀 바쁘잖니? 그래.
까먹은 거 아니야. 절대 까먹은 거 아니야. 야,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운동이 하기 싫냐? 이제 뭐 좀 해이해져가지고. 야, 조용! 운동 하고 싶니? 생일인데 운동하러 가니까 그게 하기 싫은 거지. 그러면 선생님한테 한번 하루 좀 쉬면 안 되냐고 해보지. 저 생일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? 야, 그런 게 어딨어.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해냈습니다. 근데 아마 바쁘 끝나면 당분간은 이 몸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체지방률을 줄이니까 생리 불순이 생기더라고요. 생리 주기가 원래 되게 정확한 편이어서 슈퍼 초 울트라 건강 남자였는데 15%대로 진입하자마자 좀 불순이 생겼어요. 그래서 한 18%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바프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. 남은 일주일 동안 마지막으로 불태우면서 운동해야 되거든요. 정말 좋은 바프로 찾아뵐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단파! Yeah. 허리 진짜 잘 10개 하나도 안 했어요. 네. 하나